한편 오늘 마운드에서도 뷰캐넌 선수가 10승을 달성하면서 삼성은 6년 만에 10승 투수 트리오를 또 달성하게 됐네요. 아, 저는 6년 만인지 몰랐어요. 네. 아, 외국인 투수 복이 이렇게 없었나 싶을 정도로 6년 만에 지금 10승 트리오가 또 달성이 됐고요. 14년 만에 외국인 선수 2년 연속 10승이 달성을 했습니다. 네, 정말 대단합니다. 네,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2006년도에 브라운 선수가 11승, 2007년도에 12승을 올렸었는데 부캐년 선수가 오늘도 역시 이 강한 투심과 커브, 체인지업 곁들이면서 오늘 타자들을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이 3실점, 3진도 5개나 만들어내면서 역시 10승을 만들어내면서 원태인 선수와 이제 백정현 선수, 부캐넌 선수가 10승을 달성하면서 6년 만에 탄생한 이 10승 트리오를 달성을 했습니다. 이러면서 이 삼성이 이 10승 투수 3명을 배출했을 때 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런데 올 시즌도 뭐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. 이 원태인 선수도 올 시즌에 지금 보시면 10승 4패, 이닝 소화도 지금 92이닝을 소화하고 있고요. 평균 자책점이 2.54.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역시 좋은 체인지업, 좋은 직구, 좋은 슬라이더로 뭐 강력한 구위를 뭐 선보이고 있고요. 이 백정현 선수도 뭐 작년에 좀 부진했었는데 올 시즌에 이 10승을 또 만들어내면서 10승 4패, 이닝 소화도 103이닝을 뭐 책임지고 있고요. 평균 자책점이 2.17. 이로써 팀 10승 트리오, 첫 선발 투수 3명이 또 배출이 됐고요. 뭐 예전에 뭐 15년도에 이 차우찬 선수, 뭐 장원산 선수, 네. 여러 선수들이 10승을 달성을 했을 때 정규 시즌 1위를 또 했단 말이에요. 그때 한참 삼성 왕조 시절이었는데요.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10승 트리오를 다시 한번 배출한 올 시즌 아마 삼성 팬들은 새로운 왕조를 꿈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